이제 쿨럼과 쿨럼 법칙하고 슈퍼포지션을 합치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가우스의 법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적분형으로는 어떻게 써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소스가 그러니까 차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주위에 폐곡면을 설정을 해서 이 폐곡면을 뚫고 나오는 뭐예요? 전장의 플럭스가 그 이제 전장의 플럭스를 이렇게 써요. 전장의 플럭스는 뭐냐면 각 이제 면적에서 미소 면적에서 이 면적의 수직 방향하고 이 엘렉트릭 필드가 이루는 이 각을 갖다가 이제 이 엘렉트릭 필드의 크기에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는 거죠. E dot dA를 적분한 것이 플럭스인데 그것이 차지와 같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것을 실제로 보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최적 적분과 면적 적분 사이의 관계를 써가지고서 뭐라는 것을 보였느냐 하면은 엘렉트릭 필드의 다이버전스가 차지 덴시티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증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엘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구해지느냐 하면은 4파이 엡실론 0분의 1의 서메이션 만약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단위 차지들의 그러니까 점전하들의 어떤 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써져요? 여기에 있는 이 위치를 갖다가 R'이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위치를 I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R 빼기 R'의 제곱분의 그 방향에 이걸 내가 자꾸 정신 못 차리네. R-R'이라고 쓰고 R과 R'. 그래서 모든 R'에 대해서 썸을 하는 거죠. 그렇죠? R'에 대해서 썸을 하면 요 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차지가 얼마냐 하면은 D3승 X'의 이제 차지 덴스. 요거에 뭐냐면 요 안에 들어 있는 작은 차지가 되고 이것이 여기에 주는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 벡터는 뭐냐면 요 벡터의 단위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다 더하면 되는데 다 더한다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적분이라고 한다고 했고 이렇게 쓰면은 엘렉트릭 필드가 실제로 구해져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뭐라 그럴까 다이버전스를 취하면은 델타 펑션의 정의에 의해서 이것이 쉽게 증명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중요한 성질이 스태틱한 경우에는 엘렉트릭 필드의 컬이 제로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엘렉트릭 필드가 보존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보존장이라고 하는 것은 엘렉트릭 필드의 선적분이 그렇죠? 한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까지의 어떤 선적분이 경로에 관계없이 다 같다 그런 뜻이에요.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C independent 경로에 관계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스톡스 시어럼에 의해서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하다가 말았냐 하면은 이런 선분이 있을 때에 선분 위에 전하 람다가 있을 때에 여기에 이모의 한 위치 이모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구하기는 이 정중앙점 위에서의 g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크기를 구했는데 그 결과는 적어도 이 g축 방향으로는 그 결과가 어디에서나 성립한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가 나왔습니까? 이 결과가 얼마가 나왔었지? E of Z가
어떻게 얼마가 나왔어요? 붙여봐요. 지스퀘어드의 2KE 람다의 사인 시타 1 and 시타 2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시타 1, 시타 2를 이렇게 붙이고 싶어. 그러니까 시타 1은 그때 뭐냐면 제로였고 시타 2가 뭐냐면은 이각이었어요. 사인 시타 2는 시타 2는 얼마였냐면 이각이 시타 2예요. Right? 그래서 시타 2가 얼마였느냐 하면은 2분의 D의 제곱 G제곱에 이게 2분의 D고 이게 이거니까 그리고 사인 시타면은 이 높이죠. 2분의 D가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지난 시간에 한 코멘트는 뭐냐면은 이게 뭐 길이가 이렇게 있는데 임의 위치에서 있었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지축 방향의 어떤 그 큰 성분은 뭐가 될 거냐 하면은 이쪽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시타 이쪽을 갖다가 시타 1이라고 그러면은 이쪽은 그 반대로 뭐 마이너스 시타 2점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시타 2점 될 거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2를 없애고 2는 왜 없애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구했을 때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캔슬 시켜가지고서 이제 구했는데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EG가 G 스퀘어드 분의 KE 곱하기 람다 곱하기 사인 시타 1 빼기 사인 시타 2가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다 구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숙제를 내줬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 x축 방향 이걸 x축 방향이라고 그랬을 때에 x축 방향으로도 한번 구해 봐라. 그리고 어느 글자? 이거요? 맨 밑에? 여기요? 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다음과 같은 점에 좀 그 주의를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선분으로부터 이 테스트 차지가 아주 멀리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선분 자체가 하나의 점전하로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뭐가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전체 전하 Q 나누기 뭐 그러니까 R의 제곱. 근데 여기서 R이 뭐냐면 G일 것이고 그래서 KE 곱하기 G 제곱분의 토탈 차지 Q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이제 과연 그렇게 될 거냐 하면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보세요. 왜 그러냐? 근데 내가 생각 여기 파워가 여기 뭐 잘못된 것 같지? 그지? 여기 g 스퀘어드로 써놨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g 스퀘어드면 안 되거든요. 이제 G가 G일 거예요. Alright. 그러면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두 배 캔슬되고 KE는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람다 곱하기 D가 뭐겠어요? 람다 곱하기 길이가 토탈 차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Q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G 하나 나오고 여기는 뭐예요? 밑에 있는 거는 이건 G가 굉장히 크니까 그냥 G가 한 파워가 나와서 G 스퀘어드 분의 Q가 나와서 결국 이것이 멀리서 보면은 이
이게 모처럼 보이는 거예요. 점전화처럼 보일 거라고요.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이제 체크 포인트야.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어떤 리밋으로 가가지고 이 계산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방법론에 여러분이 익숙하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리밋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뭐 암페르 법칙 써가지고서 1학년 때 구했던 게 이 선분이 굉장히 길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사인 시타가 뭐가 돼요? 이게 길면은 그죠?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이 되면은 이게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오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R분의 2KE 람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직선, 무한 직선 도선에 이제 점전하가 분포 있을 때 그때의 엘렉트릭 필드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리밋을 다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자네는 이거를 G스퀘어드로 만약에 내가 썼다고 그러면은 자네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썼어? 저 같은 경우는요, 좀 GX가 이상하게 써져 있는데, 이상하게 써져 있는 원본을 아니 도대체가 자네는 가서 복습도 안 했네, 다 베끼지도 않고, 너 자기는 저도 스퀘어로 원래 스퀘어로 돼 있었어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 여기에 뭐가 이상한. 그러면 잠깐만. 아니, 나 들어가. 저 같은 거는 이프도가 완전히 잘못돼 있어 가지고 그거보다 다른 걸 써요, 저는. 아, 보자. 어떻게 된 게 그러냐? 어떻게 돼서 지난 시간에 그러면 이거 여기서 내가 더 시간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은 이 계산을 내가 지난 시간에 만약에 여기에 G스퀘어드가 나왔으면은 뭐 잘못된 계산이어야 돼요. 그렇죠? 스퀘어드가 맞아? 아니 그러니까 이 리밋은 맞아요. 이 리밋은 맞는데 G스퀘어드가 맞는데 아니 G스퀘어드가 맞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밑에 G스퀘어드가 있긴 있었는데 그 위에도 G가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캔슬을 했을 거예요. 그 위에 G가 하나 있어야 돼. 지상이었다가 G 캔슬해서 G제곱이나. 그렇지? 지제곱이 나는 거. 밑에 G 제곱. 그럴 리가요? 답이 그러면 답이 틀리게? 그러니까 이 보면은 위에 보면은 G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여기에 코사인 시타를 곱했잖아요. 위에 그렇잖아. 여기서 컨트리뷰션이 뭐냐면 이거 제곱하고 이제 코사인 시타가 있었잖아. 그지? 코사인 시타가 뭐냐 하면은 이거 제곱 그러니까 코사인 시타가 뭐야? 코사인 시타가 g 제곱 플러스 2분지 d의 제곱에 x. 여기에 뭐냐면 이 g가 있잖아요. 이 g가.
코사인시타가 그러니까 임의의 위치라고 그러면은 여기까지를 x라고 그러면은 x의 제곱에 아 이 g가 여기 하나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계산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나와야 해. 오케이. 이게 뭐 별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계산해 보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촬영도 안 됐고 그러니까 다시 합시다. 온라인 보세요. 이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d of e of g라고 하는 게 이게 뭐야 이게 d g라는 게 뭐냐면은 k e 곱하기 요만큼의 점전하가 여기까지 미치는 그게 좀 조용히 해.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x제곱 플러스 아 g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거리가 이게 x제곱 더하기 g제곱이 되는 거고 분의 1 아 그러니까 아 곱 요 차지는 얼마냐 하면 요 차지가 얼마예요? dx 곱하기 아 람다가 되는 거죠. Right? 거기에 얘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힘을 미치고 있는데 요거의 코사인 시타 방향이니까 이게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아 이게 코사인 시타라고요. 코사인 시타야. 코사인 시타가 뭐야? 근데 코사인 시타가 다른 게 아니라 x 제곱 플러스 g 제곱 스퀘어 루트 분의 g라 그런 말이에요. Right? 그래서 변수 변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래서 d e g는 요거를 갖다가 적분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아, 뭐 적당한 시타 1부터 시타 2까지 이렇게 적분한다고 합시다. 플라이. 그러면은 이게 얼마냐? 그러면은 KE 아, 곱하기 이게 아, x가 g 탄젠타 시타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x가 g 탄젠타 시타고 g는 주어진 값이고요. 그러면은 람다의 g 곱하기 시컨더 제곱 시타의 d 시타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아 g의 제곱 아 탄 시컨더 제곱 그러니까 1 플러스 탄젠타 제곱이니까 그런 것들의 3승이네요. 그러니까 g 시컨더 3승 시타가 돼요. Right? 여기에 g 3승이 되고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코사인 시타 적분이 되네요. KE 곱하기 람다 G의 아, G 스퀘어드가 되고 G, 어? G 스퀘어드가 맞네? 어, 맞네요. 어, 아. G 스퀘어드가 맞아요. 가만 있어봐. 아, 사인식. 좀 이상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사인시타. 그래서 사인시타가 얼마가 나왔냐 하면은 마이너스 시타에서 시타까지니까 여기서는 이제 두 배의 아, 사인시타니까 사인시타가 얼마예요? 여기에 스퀘어루트 2분지 D의 제곱 플러스 G 스퀘어드 분의 사인시타니까 이게 2분지 D가 맞는데 어? 어디서 D가 빠졌지? X에서 Z가 나오고 분자의 Z한 게 거기 있으니까 제곱이야. 아 여기에 G가 하나 있고 여기 G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됐어 그럼 됐어. 그러니까 여기 G가 하나 더 아 여기 G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맞는 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만약에 이게 안 나오면 G가 아니면 이게 답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의도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틀리면 좋아요. 왜냐하면 금방 이게 물리가 좋은 게 뭐냐면 답이 틀리는지 맞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다는 거야. 계산을 구체적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금방 들통이 나잖아. 안 맞는 답은. 그러면 물리가 좋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적으려고 이렇게 하면 자꾸 지워요. 아, 이거 뭐 내가 지운 건 안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아까 여기 뭐예요? 지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못 찾았는데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그냥 믿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책을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지운 건 여러분들 지우세요. 과감하게. 별로 쓸데없는 인포메이션이란 뜻입니다. Alright.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그렇게 간단히 끝내고 예? 예, 봅시다. 그 포텐셜에 대해서 포텐셜에 대해서는 뭐 이제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1학년 때 충분히 디테일하게 이제 배운 거고 뭐냐면은 스태틱한 엘렉트로 스태틱에 대해서 즉 정전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성립을 하고 따라서 뭐냐면 이것은 어떤 파이의 그레디언트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V라는 그 기호를 많이 썼는데 나는 그냥 보통 파이를 많이 쓰겠어요. 엘렉트릭 필드는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다. 그리고 파이는 뭐예요? 엘렉트릭 필드를 마이너스를 해서 어떤 주어진 레퍼런스 포인트부터 R까지 적분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동치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점전화에 대해서는 이 포텐셜의 값이 뭐냐 하면은 KE가 한 번 적분을 했기 때문에 R분의 Q와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 개의 점전화가 모여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랑 임의 점에서 이 모든 점전화들에 의한 한 포인트에서의 뭐예요?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전위라고 그래요. 이거를 전위. 포텐셜 전위. 이 전위는 뭘로 주어지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슈퍼포지션으로 주어질 거라고요. 그렇죠? Right? 각계의 전하가 여기에 주는 각각의 전하가 주는 여기에 주는 전위를 다 합치면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일 거냐 하면은 썸메이션 이게 디스크리트하다 그러면 이것은 R 빼기 R 프라임의 그냥 1이 QI가 될 것이고 만약에 스무스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QI를 뭘로 바꿔요? D 삼성 X R 프라임의 로 R 프라임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요게 스몰 QI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것을 R-R'으로 나눠서 다 적분을 하면 이게 답이에요. 그것이 이제 전이다. 네. 전이가 슈퍼포지션 하다는 거, 전기적인 슈퍼포지션 하다는 거라고. 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어떤 그 각각이 만드는 것을 갖다 EI라고 그러면은 요 QI가 여기에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은 Phi I가 있겠죠. 그렇죠? Phi I는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원용을 하면은 뭐예요? 마이너스 메이션 EI가 되겠죠. Right? 그리고 뭐예요? Phi는
전체가 만드는 전기장을 갖다가 적분한 거고, 전체가 만드는 전기장은 각각의 이 아이들의 합이기 때문에, right? 그건 뭐 구태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적어도 되는데, 그렇죠? 적분 구간이 달라요? 달라요? 왜 달라요? 아니야, 상관없어요. 왜 적분 구간이 달라요? 다 똑같죠. 어떤 리플은 어떤 뭐냐면은 기준점을 여기다 잡고 스타를 잡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이 만드는 전기장이 있고 이 전기장을 그역해 가지고서 얘가 여기까지 오는 그 일량이란 말이에요. Right? 그러면은 거기에 뭐냐면 얘가 미치는 영향, 얘가 미치는 영향, 얘가 미치는 영향, 얘가 미치는 영향, 이걸 갖다가 다 더하는 거야. Right? 즉 인머리의 포인트에서의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합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각각에 의한 어떤 그 포텐셜이 뭐냐면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이 전체에 의한 포텐셜은 이게 합으로 주어진다고 말해요. 그리고 E는 뭐냐면은 각각 이 아이들의 합으로 주어지는 거고, right? 그리고 이것은 바깥으로 나가면은 phi i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 손 들어요. 즉 힘의 슈퍼포지션으로부터 그러니까 힘을 중첩할 수 있다는 그런 원리로부터 전기장이 중첩될 수 있다는 거고 그거로부터 다시 전위가 중첩될 수 있다는 얘기. 즉 중첩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뭐 너무 이제 자주 1학년 때부터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를 이제 구하려고 하냐면은 여기에 전하가 있으면은 전하들이 있으면 전하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전하들에 의한 뭐랄까 이 전하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전하 분포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포텐셜과 포텐셜 에너지는 달라요. 오케이. 포텐셜은 뭐예요? 여기에 임의의 공간에 있는 하나의 펑션이야. 포텐셜은. 오케이.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면은 이 전하 분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일의 총량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다시 이제 포인트 파티클 가지고 생각하는 게 쉬워요. 한 개씩 이렇게 모아봐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일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얘를 어디에다 갖다 놓든지 힘을 미치는 놈이 없기 때문에 일이 안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한 개 있을 때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개가 있을 때 다른 하나를 갖다가 어떤 위치에 갖다 놓기 위해서 필요한 일량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되겠죠? 그것은 뭐냐면은 그냥 이 둘 사이에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은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가 뭐냐 하면은 이 무한대로부터 어떤 위치에 가지고 오는 데 필요한 그렇죠? 일량이 포텐셜 에너지거든. 그러니까 포텐셜이거든. 그러니까 전하 1을 갖다가 전하가 1인 놈을 갖다가 무한대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 데 필요한 일량이 그게 포텐셜이야. 근데 1이 왜 드느냐면 얘가 여기에 뭐를 미쳐요? 이제 전장을 미치는데 이 미치는 전장을 갖다가 극복을 하고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지.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의 뜻이에요. 이 마이너스 부호가 뭐냐 하면은 이 전장의 영향을 극복을 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장이 있어요. 어떤 방향 얘가 전장을 어떤 방향으로 미치냐면 이쪽 방향으로 미치겠죠.
right? 근데 얘는 뭐냐면 일을 어느 방향으로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해줘야 되거든, right? 근데 이 전장의 역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해야 되는 거야. 이쪽 방향의 힘이 얼마냐면 크기가 1이고 이게 1이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이게 힘이죠, 그렇죠? 차지 곱하기 전장의 역방향,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뭐냐 하면은 이 dl을 곱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무한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어떤 주어진 위치까지, 그렇죠? 전하가 1인 놈을 옮기는 데 필요한 일량이 바로 이게 포텐셜이에요. 포텐셜. 그러니까 만약에 차지 Q인 놈을 옮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여기다가 Q를 곱해주면 돼. 즉 포텐셜 곱하기 Q를 하면 뭐예요? 무한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위치 R까지, 그치? 차지 Q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일량이야. 됐어요? 다시? 괜찮아요? 오케이. 즉, 포텐셜의 뜻이 뭐냐 하면 무한대에서 주어진 위치까지. Alright. 전하 1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차지 Q를 운반하려고 그러면 그 양에다가 Q배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Right? 그러니까 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차지가 Q1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놈에 의한 이 무의의 위치에서의 전장이 얼마냐, 점점 포텐셜이 얼마냐 하면은 K 곱하기 R 분의 Q1이 되는 거죠. Right? 그 여기에다가 어떤 위치에다가 R2라고 하는 이게 R1이라고 하는 위치에 R2라는 위치에다가 Q2를 갖다가 이제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Q2를 곱하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Right? 그리고 원점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무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R1이고 요거는 R2니까 요 길이는 뭐냐면 R12예요. 그렇죠? 그래서 R12. R12라고 하는 것은 R1에서 R2를 뺀 거의 차이를 R1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전하 두 개를 R12만큼 붙여놓는 데 필요한 포텐셜 에너지야. Right? 그러면은 이번에는 세 개를 갖다 가지고 온다고 그래봐요. Right? 그러면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제3의 위치인 R3에다가 Q3를 갖다가 가지고 오는 데 필요한 건 뭐가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 데 필요한 일이 얼마냐 하면은 똑같이 해서 얘의 영향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R 이게 1 이게 R3니까 요거는 뭐예요? R13이죠. 그렇죠? R13분의 Q1 Q3가 같이 해서 이게 뭐냐면 요 놈의 영향을 갖다 극복을 해서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거. 마찬가지로 해서 거기에다가 뭐를 더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얘의 영향을 극복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오는데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R 뭐예요? 2, 3일 거예요. 여기 R2고 이게 뭐냐면 2, 3이니까 여기 R2, 3 아니에요. 그렇죠? 놀라요? 그러면은 K2 곱하기 Q2, Q3이야. 그러면은 처음에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 두 개를 갖다 형성하기 위해서 이만큼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이 두 개가 있는 데다가 이 제3의 것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가지고 오는 데 필요한 것은 이거 더하기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하 세 개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오는 데 필요한 토탈 에너지, 즉 총 포텐셜 에너지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Right.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N개를 갖다가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건 뭐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것은 뭐냐면 인분이 서로 다른 페어를 R1, 2, R1, 3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페어를 페어와 페어 사이의 모든 포텐셜 에너지를 다 더하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면 썸메이션 모든 Rij에 대해서 다 이걸 썸을 하면 돼요. Qi, Qj. 근데 이걸 갖다가 i하고 j하고 두 번 카운팅을 하면 안 되니까 앞에 나오는 인덱스가 반드시 뒤에 나오는 인덱스보다 i가 j보다 작다는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두기로 합시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1이 3보다 작고 2가 3보다 작고 1이 2보다 작잖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R2 1분의 1에 비례하는 걸 딱 우리가 이제 넣는다 그러면 이거하고 겹치는 거죠. 그렇죠? Right? 세 개가 있다면 폐하가 몇 개냐 하면 세 개밖에 안 되는 거야. Right? 근데 그냥 IJ 이렇게 그냥 그 하게 되면은 몇 개가 되느냐 하면은 여섯 개가 될 거라고. Right? 1, 2, 2, 1, 그지? 2, 3, 3, 2 이런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거는 일부러 뭐냐면 이 i가 j보다 작다는 것을 해제하려고 하면 이것은 뭐냐면 2분의 1을 붙여주면 될 거예요. 곱하기 rij 분의 qi, qj. 여기는 뭐냐면 모든 i와 j에 대해서 그냥 이런 조건 없이 썸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분의 1의 원인이 오리진이 어디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거야. Alright?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얘기를 좀 자세하게 써보자고요. 어디 갔냐? 좀 자세하게 써보면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게 W를 포텐셜 에너지로 쓰면 이게 2분의 1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게 QI, QJ에 이걸 RIJ라고 썼어요. 원래 근데 이걸 어떻게 쓸 수도 있느냐 하면 2분의 1 곱하기 QI를 갖다가 앞에다 빼고 IJ에 대한 썸인데 J에 대한 썸을 먼저 해요. J는 1에서부터 뭐 N까지 J는 1에서부터 N까지 RIJ QJ KE 근데 이걸 갖다 이제 해석을 해보자고 이게 뭔지 이게 뭐냐 하면은 J는 1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여기에 Q1, Q2, Q3, Q4 쭉 있는데 여기에 한 개의 위치 RI를 갖다가 픽스를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다른 모든 그 J로부터 RJ로부터 이놈의 위치는 뭐예요 이게? 이게 뭐야? 각각의 요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점전하들이 요점에 미치는 뭐예요? 포텐셜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phi of ri에서의 그렇죠. ri의 위치에 있어서의 토탈 포텐셜이라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이 2분의 1의 summation qi 곱하기 phi i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Right?
자, 이제 우리는 뭐 맨날 하는 것을 또 하죠. 다시 말해서 여기 만약 컨티뉴스한 디스트리뷰션이 있다. 그러면은 다 자르는 거죠. 그렇죠? 각각의 i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 이 안 전체에 있는 전하를 갖다가 small dqi라고 그러면 그 dqi가 얼마냐 하면 dq가 얼마냐 하면은 뭐냐면 이 볼륨 d3승 r' 곱하기 rho r'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Right? 여기서는 그냥 뭐 프라임 안 붙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r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로 가냐면 2분의 1의 적분에 d3승 r의 rho r 곱하기 pi of 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컨티뉴스한 charge distribution에 대한 potential energy를 어떻게 얻느냐에 대한 이게 답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걸로부터 우리는 곧바로 뭐라 그럴까? 이거를 갖다가 변형을 해 가지고 이것이 여기는 이제 뭐처럼 보이느냐 하면은 에너지가 이거 적분인데 어디서 적분을 하냐 하면은 차지의 분포에 대해서 적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하 마치 전하 분포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고요. 에너지는 전하 분포에 대한 합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저 왜 저걸 절로 갔느냐 하면 이 2분의 1을 설명을 하려고 다 저 일을 한 거야. 2분의 1 꼭 알아두세요. 2분의 1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2분의 1을 이렇게 설명하고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도체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로 가까이 가기로 하죠.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제 로우는 다이버전스 오브 E가 엡실론 0분의 1 곱하기 로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W는 여기 엡실론 0를 여기다 곱하고 2분의 1의 로가 뭐냐면 엡실론 0 곱하기 다이버전스 오브 E입니다. 이거 곱하기 뭐예요? 파이를 곱해서 적분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2분의 1의 엡실론 0는 뭐 좀 밖에 나가 있고 이게 다이버전스니까 이거는 토탈 다이버전스 파이 E에서 뭐를 빼면 돼요? 이게 여기에 걸린 거를 빼면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레디언트 파이 도트 E가 됩니다. 그렇죠? Right? 이제 우리는 첫 시간에 배운 이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써 가지고 이거를 뭐예요? 먼 곳에서 이건 모든 공간에서의 부피인데 이거는 모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스피어 위에서 적분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2분지 엡실론 0의 phi e dot da가 되고 나머지는 이게 뭐냐면 electric field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플러스 2분의 엡실론 0의 electric field의 제곱에 d3승 r이라고요. Alright.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보이고 싶은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대 근방에 있는 굉장히 큰 스피어 위에서의 이제 이야기들인데. 그렇죠? 응? 이거는 대략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 여기 이제 차지가 이렇게 몰려 있다 그러면은 일렉트릭 필드는 멀리서 보면 뭐처럼 보이냐면 점전하처럼 보이고 얘는 뭐예요? 파이는 r분의 1로 가겠죠. 대충
right? 멀리서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곱하면 R 3승분의 1로 가고 DA는 뭐냐 하면 이거의 토탈 스피어의 면적 해봐야 R 제곱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R 제곱해서 R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첫 텀은 점점점점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래서 이게 무한대 굉장히 큰 스피어에 대해서 이적분을 하면 뭘로 가겠어요? 이거는 R분의 1로 간다고. 이게 order of R분의 1로 가서 R이 커지면 뭐가 되겠어요? 0이 된다고요. Right? 그래서 이거는 난리죠.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됐느냐면은 자, 봅시다. 이게 뭐가 됐는지. 이게 W가 이게 뭐가 됐어요, 결국? 이게 2분의 1의 엘렉트릭 필드의 제곱의 적분이 됐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전하는 지금 여기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전하가 있고 엘렉트릭 필드는 이 안에도 있겠지만 뭐 밖에도 있겠죠. Right? 전하의 분포는 여기서는 뭐겠어요? 여기서는 제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제로고 요 안에서만 적분을 하면 되는데 어? 이거는 어디예요? 요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밖에서도 다 적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에 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야. 이 두 개의 표현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점전하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만약에 점전하의 경우에 이제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은 당연히 뭐냐면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겁니다. 왜 어려움을 얻게 될 거냐 하면은 왜 그렇게 했어요? 점전에 대해서 그걸 하면은 이거는 다이버지 할 거라고. 왜냐하면 엘렉트릭 필드가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R 4승분의 1에 비례를 하고 그렇죠? 적분하면 뭐냐면 원점 근방에서는 무한대가 된다고요. 그렇죠? 이거는 해봐야 R 제곱 D 뭐 디오메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R 제곱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R 4승분의 1에 나서 이건 굉장히 이건 무한대가 돼요. 점전하에 대해서 이건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점전하를 만들기 위한 그 에너지 그것이 셀프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그건 다 무한대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점전하를 만드는데 필요한 그 에너지는 우린 다 생략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점전하는 somehow 미스터리입니다. 점전은 그냥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전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가 교과서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린시플적인 것은 뭐 좀 어느 정도 됐는데 우리가 좀 엑서사이즈를 좀 해야 해요. 그러니까 스페리컬 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두 가지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엑서사이즈인데. 그리고 내가 이제 가우스 법칙의 응용에 대해서는 네 어디 여기 있어야 돼요. 예. 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냥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그 지난 시간에 그 가우스 법칙을 하고 응용을 별로 안 했어요. 이제 왜 안 했냐면은 가우스 법칙의 응용은 1학년 책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숙제로 좀 해보세요. 가우스 법칙의 응용. 그러니까 뭐를 해보면 되는지 하면 각각의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이 숙제를 해와요. 유니폼한 스피어. 오케이? 유니폼한 스피어에 대해서 이게 이 내부와 외부에서의 뭐를 구하는 거예요? 엘렉트릭 필드와 그다음에 포텐셜을 구하라. 그다음에 똑같은 거를 이 실린더에 대해서도 해봐라. 그다음에 이 평판에 대해서 해봐라. 뭐 세 가지입니다, 항상. 가우스 법칙을 직접 적분하는 것은 적분형의 가우스 법칙을 적분하는 것은 시스템에 어떤 특별한 어떤 대칭성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오케이. 그리고 그런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적분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1학년의 일반 물리에 나오는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한 개를 찍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풀어줄게. 그리고 나머지는 숙제예요. 네? 다른 사람도 원통? 오케이. 원통에 대해서 하겠어요. 오케이. 응? 네, 나머지 두 개 숙제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외부에서는 쉬워요. 왜 그러냐면 쉬운데 왜 그러냐면 항상 쉬운 게 가우스면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하면 이 계산을 할 수 있게끔 잘 잡는 게 그게 트릭이야. 그래서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이 원통을 따라서 이렇게 잡아요. 멀리서.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가 A라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하겠어. 이모의 어떤 그 R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모의 위치 여기에서 이건 뭐 원통은 지금 쫙 인피니틀리 있는 거야. 어? 그럼 여기서 대칭성 때문에 여기에 전화가 이렇게 유니폼하게 있으면은 어느 쪽으로 갈까? 방향이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이 어디로 갈까? 응? 어디로 갈 거예요? 응? 어떤 거예요? 이 원통에 유니폼하게 지금 그러니까 응? 균일하게 전하가 깔려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전하가 이모이의 위치에 만들어내는 전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그 말이에요. 어? 이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이쪽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레이디얼 방향으로 가요. 왜 그렇죠? 어? 이쪽에서 나온 거는 이쪽하고 이쪽이 사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 방향이라고 누가 한다면은 왜냐하면은 이쪽에서 여기 있는 전화는 이렇게 컨트리뷰션 하겠지만 이쪽에 있는 거는 이쪽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상쇄돼 가지고 항상 이쪽 방향으로 간다. 오케이. 그다음 여기서의 전장이 2면은 이모이의 같은 레이디어스 위에서의 전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 다 똑같을 거라고요. 그게 대칭성의 힘이야. 그렇지? 그리고 근데 여기에 있는 어떤 그 이 면적의 방향을 잡으면 이 면적의 수직한 방향은 결국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과 또 같겠죠. 그래? 예, 무한대라고 그냥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결국 E와 DA의 방향이 같아요. 그렇죠. 이건 스칼라가 되고 엘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고 이 위에서. 그렇죠? 이 원통 위에서 엘렉트릭 필드의 크기가 일정하다. 어?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평행하다. 얘하고 얘하고. 두 번째는 E가 다 같으니까 E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E가 바깥으로 나가면 이거는 뭐냐면 토탈 면적이다 그거예요. Right? 그러면은 토탈 면적은 무한대죠. 근데 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토탈 차지도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적당한 길이만큼 잘라서 보는 거죠. 이 길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겠다. 그럼 이걸 L이라고 그러면은 요 L이라는 높이를 가진 이 원통의 면적은 얼마냐면 2파이
R 곱하기 L이고 여기다 E를 곱한 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뭐가 되죠? 어? 뭐가 돼? QE 내부에 들어있는 토탈 차지 나누기 엡실론 제로야. Right? 토탈 차지는 얼마냐 하면 여기 있는 차지의 덴스티를 로라고 하면은 이 부피가 얼마냐 하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L이고 덴스티가 로니까 이게 토탈 차지가 되고 그걸 갖다가 엡실론 제로로 나누면은 이게 답이에요. Right? 그래서 우리는 엘렉트릭 필드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우리는 셈할 수 있어요. E는 2πr 분의 E 하면 2분의 1 곱하기 2엡실론 제로에 L 지워지고 R 2엡실론 제로 분의 R이 됐나요? 아니죠. 여기 이 R이 잘못된 거죠. 이게 뭐냐면 뭐예요? A제곱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밖에서는 이 안에 있는 게 이게 A제곱이 돼요. 파이 A제곱 곱하기 L이 되니까 E는 뭐가 되나요? 엡실론 제로분의 파이 파이 지워지고 2엡실론 제로분의 1이 되고 여기 덴시티 차지 덴시티 로가 곱해지고 L은 지워지고요. 뭐예요? A제곱 나누기 R이 되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안에 있으면 R이 이것보다 작다고 그러면 아까처럼 해가지고서 이건 뭐가 되냐면 2엡실론 제로분의 로 똑같은데 A를 R로 두면은 그때는 R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R이 A보다 클 때 이렇고 이것은 R은 A보다 작을 때 그렇다. 몰라요? 그러면은 phi라고 하는 것은 phi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제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phi의 definition은 뭐냐면은 마이너스의 그레디언트를 해서 electric field가 되는 놈이에요. right? 그것은 뭐냐면 마이너스 rho 곱하기 2엡실론 제로 곱하기 그렇죠. R 이렇게 하면 이거를 미분을 하면 R분의 1이 돼서 이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마이너스 붙이면 없어지고 해서 파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특히 2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한대에서 이거를 만약에 그 0으로 잡아 리퍼런스 포인트를 무한대로 하면은 이 로그 R의 무한대가 이게 0이 아니고 무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어떤 리퍼런스 포인트를 제로로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리퍼런스 포인트를 어떤 R 스타라는 점으로 정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로로 잡겠다. R 스타에서 제로로 잡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이 이걸 R 스타로 여기다 나눠주면은 이게 R이 R 스타일 때에 0이 되는 거죠. Right? All right? 아니야? 2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좀 서툴한 면이 있어요. 3차원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이 2가 3으로 바뀌어요. 여기 이 1이 2로 바뀌고 그래서 R제곱분의 1의 룰을 문 좀 잠깐 닫아요. 수업이 지금 우리가 한 5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응용을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 하고 이 경우에 대해서 여기에 차지 덴시티 시그마가 있으면은 이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되는 건 뭐냐면은 무한한 평면 주위의 엘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나 어디서나 엘렉트릭 필드가 다 같아요.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면은 중력장이 여기서나 여기서나 어디서나 다 똑같거든요. 중력 가속도가 다 똑같다고요. Right? 그게 평평한 지구의 그 결과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한 평면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여기 여기가 다 똑같다. 그 다음에 그 크기가 2엡실론 0분의 시그마예요. 몰라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 평면에 평행한 작은 상자를 잡고서 계산을 해보시라고요. 예? 이거 평면 무한한 평면 무한 평면에 차지 덴스 시그마가 있을 때에 여기는 일로 가고 여기는 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쪽과 이쪽으로 플럭스가 나누기 때문에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하고 여기에 그래서 이제 가우스 법칙의 응용은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겠어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은 교과서를 보시거나 혹은 내가 1학년 애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놓은 그 비디오도 있어요. 가우스 법칙에 뭐 응용해가지고 그 1학년 그 일반 물리 비디오를 보세요. 오케이? 자, 이제 남은 5분 가지고 뭘 할 거냐? 굉장히 간단하게 뭐를 계산하냐면은 이 쉘을 계산을 할 거예요. 이 쉘에 의한 이 에너지를 계산할 거예요. 이 스페리컬 쉘이 가지고 있는 여기 그리고 R이 이걸 A, R은 A라고 해요. 이 그 레이디어스가 A인 스페리컬 쉘이 있어요. 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안에는 비어 있고 고기만 재나가 있는 거야. 원래 그렇게 돼 있을 때 이 쉘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 W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셈하라 그런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뭐 몇 가지 방법으로 이걸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요. 원래 어디 갔냐? 내가 지워버렸네. 그러니까 W는 적분의 2분의 1의 rho 파이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2분의 엡실론 제로의 2제곱을 적분을 해라.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쉘의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제 내가 여러분은 이게 이걸 뭘 보일 수가 있느냐 하면 이 내부에서는 이 쉘의 내부에 대해서는 전장이 얼마예요? 0이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알면은 왜 그래요? 이 내부에는 전하가 없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걸 이 내부는 엘렉트릭 필드가 0이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적분을 할 때는 뭐만 적분하면 되는 겁니까? 밖에서만 적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Right? 그리고 스피리컬 쉘을 갖다가 우리가 다룰 때에는 결과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전하가 여기에 점전하 중심에 있는 점에 다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답이에요. Right? 그것은 그러니까 밖에서의 한 점에서의 엘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것은 엘렉트릭 필드나 혹은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Q 오브 K 곱하기 Q 오브 R이에요. Alright? R제곱. Q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토탈 차지가 Q야. Alright? Q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4파이 A제곱 곱하기 면전하 밀도 시그마와 같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방법론 1에 의하면 이것은 뭐냐면 오른쪽을 계산하겠어요. Right hand side는 얼마냐 하면 밖에서 다 계산하면은 그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그게 얼마가 되냐? 2분지 엡실론 제로에 KE 곱하기 R 4승분의 Q 제곱. 왜? D 3승
R인데 이거는 뭐냐면 R 제곱 DR 곱하기 이건 4파이 R 이거 저 적분하는 것은 그냥 4파이예요. 아, 그러니까 저 공간각 적분은 그냥 4파이죠. Right?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R은 어디서부터 하면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A에서부터 무한대까지만 하면 돼. A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적분을 하면은 이게 아, 2승이 되고 A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2분지 엡실론 제로 곱하기 KQ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R분의 1인데 4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R분의 1인데 그러니까 A분지 1이네요. Alright?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4파이 엡실론 제로 곱하기 KQ의 제곱이네요. KE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KE가 뭐냐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니까 이거는 뭐냐면 한 개 지워지고 KE가 나오고 2분의 1 2A분지 KEQ의 제곱이네요. 이게 답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이거를 갖다 적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이걸 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스피어 위에서만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스피어 위에서 전위가 얼마냐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rho 곱하기 phi인데 이게 rho는 뭐냐 하면 이 위에서 콘스탄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아, 이게 이제 그 면적분을 하면 되는데 아, 이것이 뭐냐 하면은 시그마 곱하기 면적분을 하면은 되고 파이가 뭐냐면 요 위에서는 일정하거든. 파이는 얼마냐면 파이는 밖에서는 KE 곱하기 Q 곱하기 R분의 1인데 스피어 이 쉘 위에서는 R은 A로 두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는 콘스탄트니까 바깥으로 나오고 아 이게 뭐냐 파이 아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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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는 얼마냐 하면은 이것도 콘스탄트네요. KE 곱하기 아 A 분지 Q고 그 다음에 얘 DA네요. DA를 갖다가 하면 에어리아를 갖다가 아, 적분하면 되니까 에어리아 적분하면 4파이 R 제곱이죠. 4파이 A 제곱이다. 그런데 시그마 곱하기 4파이 A 제곱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Q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2A 분지 KE 곱하기 Q 제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답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 거죠. Right?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숙제를 또 하나 해오세요. 그 homework.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스피리컬 쉘에 대해서 했으니까 여러분은 아까 아, 이거 다 맞아 하는 거예요. 이 안이 다 차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결과를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외우고 있어요. 오케이? 답이 얼마냐면 W가 이게 5분의 답이 3이에요. A분지 Q제곱. 오케이? 고마워.